자,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관심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. 대표님, 다우기술부터 먼저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예, 그 제가 지난주에 좀 다우기술을 신규 매수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추천하고 나서 주가가 좀 점상한가 되는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포트에서는 좀 매수가 불발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우기술의 그 포인트는 3분기 실적 호전과 그 다음에 보유한 주식,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.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신규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강한 상승 모멘텀은 이제 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뿌리오라는 그 선거 관련 SNS 관련 테마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SNS 테마가 좀 제일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큰 모멘텀이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지금 계속 이런 선거 테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이제 지난주에 추천하고 나서 좀 많이 급등한 상태인데 5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5일 이평선이 한 15,200원 정도 라인에 있죠. 거래량은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최근에 4일 동안에 실었기 때문에 급등주 패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한 단계 갭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는 여기 상승하는 5일 이평선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. 그래서 15,200원을 중요한 좀 손절 기준으로 보시고 거기가 만약에 깨지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차트상에 나왔던 17,350원을 목표가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5일 이평선이 유지되는가를 좀 철저히 기술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그 상승 모멘텀은 조금 있으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. 비상장 기업 사람인 HR이라고 취업 포털 회사인데 그 회사가 또 상장되게 돼 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는 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5일 이평선 15,200원이 유지되면 좀 보유하면서 17,350원까지 끌고 가시고 만약에 5일 이평선 15,200원 이하로 혹시 급락하게 되면은 즉각 매도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우기술 목표주가 조금 전에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. 목표주가 17,350원입니다. 함께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우기술까지 점검을 해봤고요. 오늘 허준 대표의 뉴초이스 종목도 좀 들어봐야죠. 예, 그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메디포스트가 되겠습니다. 메디포스트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마 그 지난 작년 9월 9일에 식약청에 임상 3상을 끝낸 그 무릎 연골 치료제 카디스템의 그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. 아마 그 식약청 허가가 아마 다음 주 정도 1월 중순 정도에 지금 뭐 아마 승인이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멘텀이 제일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제대열 시장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제대열 부분에서 나오는 그 현금 캐시플로우가 이 회사의 이제 그 계속적인 R&D를 가능하게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받쳐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무릎 연골 치료제 시장은 자기 세포에서 세포를 배양한 성체줄기 세포죠.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제 자기 몸에서 만약에 띄어서 세포를 배양하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타가 유래 세포라고 해서 그러한 그 면역 세포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자의 몸에 투여할 수 있는 신속한 성체줄기 세포가 되겠습니다. 또 미국 페보니아라는 그 친환경 화장품 있는데 국내에 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. 이 페보니아 화장품은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뭐 샤론 스톤이나 앤젤리나 졸스 같은 유명 배우들이 즐겨 쓰는
친환경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호텔이나 병원 쪽 일부 부유층만 사용했었는데 조만간 금년 상반기에 백화점 쪽으로 이제 마케팅 그 아마 팔로우를 확보해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아마 이 상품을 이 화장품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은 다음 주에 과연 이제 식약청에서 예상대로 의사가 주기하고 있는 그 무릎 연골 치료제 카디스템을 바로 이제 품목 허가가 나와서 주가가 좀 한 단계 좀 뛸 거냐 이걸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5만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. 손절가는 18만 7천 원대 5일이 평선이 되겠습니다. 거기를 좀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하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네. 굉장히 회사는 좋은 건데 옛날에 그 IR을 때도 한번 참석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서 퍼가 높고 네. 약간 신약이 뭐 카디스템이라고 신약이 네. 있는데 그냥 그게 곧 인상이 허가 나면 네. 향후 매출이 어떨 건가 네네.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그 질문 두 가지 해주셨는데 이제 퍼가 좀 높아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의 평균 퍼는 한 34배 정도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의 퍼를 제가 봤더니 한 643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퍼보다도 한 20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과연 펀더멘탈 상으로 이게 좀 적절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나 줄기세포, 제약, 이런 쪽의 그 성장 모멘텀은, 한 3, 4년 동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신약 개발을 위한 R&D 자금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거를 기존에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갖고는 좀 설명하기,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, 이번에 만약에 식약청에서 품목 허가가 예상대로 나오면은, 국내 무릎 연골 시장이 한 7천억 정도 시장으로 추산되는데 그중에서 한 1천억 정도 시장은 메디포스트의 목으로 돌아올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환자들이 건당 한 7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좀 수술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. 수술을 하지 않고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무릎 연골 시장이 수술해서 좀 이런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점차 대체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출 효과는 한 천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한 2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뉴초이스 종목 메디포스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. 앞으로 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. 지금까지 살펴봤던 초이스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